여름철 보양식 붕장어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. 진한 국물과 쫄깃한 식감에 처음 맛보는 외국인도 반합니다. Es una comida que está muy buena, es muy diferente a la comida de España y se nota que es muy saludable. 붕장어 1kg의 소매 가격은 3만 원 선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양식이 안 되는 데다 어획량까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지금 28,000원 같아요. 올랐어. 많이 올라버려. 이런 상황에서 어린 붕장어를 길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멸치 어망에 걸린 어린 붕장어를 수조로 옮겨 20cm까지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흑색에서도 다시 또 더 성장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산업화를 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은 붕장어 양식 기술을 어민들에게 전파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. KBC 이상원입니다.